걷는 거는 거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140도 다 구부려졌습니다. 지금 오늘 다 140도까지 완전히 구부렸습니다. 길 끝까지.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지금 좋으시고. 좋습니다. 아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걷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SNU 서울병원. 어제 찍은 MRI 보면은 결국에는 안쪽 관절이 많이 닳아서 연골이 하나도 없는 연골판도 없고 그리고 뼈에도 이렇게 좀 병변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더 많이 참다가 더 주저앉으면 수술이 되게 커집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보통 좋더라고요. 맞아. 이제는 좀 해야 될것 같고 다리 모양도 오자다리가 좀 많이 진행이 됐고 아무래도 젊으시기 때문에 근육도 좋고 후방십자인데도 MRI 상에서 괜찮았고 제가 신체 검진에서 확인했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요 두꺼운 인대를 이렇게 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남아 있을 거고 이따가 준비 잘 해가지고 수술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제 6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꽤 젊으신 남자분인데 보통은 근육이 많이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대에는 관절염이 꽤 진행돼도 통증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절이 거의 닿았다 못해 서로를 이제 파고드는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MRI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뼈가 많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위아래로 거의 골괴사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신 거예요. 이거는 약물이나 뭐 주사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오자라도 계속 진행을 하고 관절 변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쓰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관절 보존, 인공관절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힘이 좋아가지고 펴는 연습을 당연히 같이 좀 해야 되고 운동 좀 지속하시고 펴는 것쭉 끝까지 펴시게 힘주고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술 전에 관절 내부에 내측에 관절염 있던 거를 저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겁니다. 관절이 내측이 싹 닳았죠. 저 부분은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리 각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추연술로 한 거고 이제 수술 후 엑스레이는 이렇게 잘 했습니다. 후방십자인대가 좀 살아 있어가지고 조금 더내 무릎 같은 느낌이고 디디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저번 수술이랑 비교했을 때좀 어떤 것 같으세요? 훨씬 좀 편한 것 그래요? 같아요. 디디는 것도 조금 더내 느낌이 좀 있을 거고 근육도 좀더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뼈도 최대한 많이 보존을 한 거거든요. 경과는 괜찮고 운동은 조금 더 원래 남자 환자분들이 구부리거나 펴는 게좀더 뻣뻣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67세면 사실 지금은 꽤 젊으신 그런 나이죠. 근데 이렇게 내측 관절염이 생기고 다리도 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언제 수술을 할 건지는 결정을 해야겠지만 또 수술을 했을 때 여러 번 수술을 하지 않게 한 번에 좀 끝내고 좀 오래 쓸수 있는 인공관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절 보존 인공관절인 거고 무릎에 중요한 인대 4개 중에 1개를 좀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술이면서도 가운데 있는 뼈를 좀 살리려고 하는 수술이고 관절 보존 인공관절은 무릎 안쪽에 있는 이뼈 전체적인 걸다 보존하면서 이제 후방십자인대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어서 내 무릎 같은 느낌, 좀더 안정성을 이제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있는 그런 인공관절 자체에 걸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오래 좀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로봇 수술을 통해서 좀더 정밀하게 인대 균형도 미리 플래닝해서 잘 맞추고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술 후 경과는 좋은 편이시고 앞으로 점점 좀 편해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걸음을 못 걸었죠. 거의 찔뚝찔뚝 다리 끌고 다니고 싶기도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걷는 거는 거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140도 다 구부려졌습니다. 지금 오늘 다 140도까지 완전히 구부렸습니다. 길 끝까지. 지금 수술하고 나서 계속 물리치료 받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걷는 것도 빨리 회복이 빠르고 편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무통주사도 안 맞았는데 원장님이
뭐 안에서 수술하면서 진통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는 통증도 없었더라고요. 근육도 안 잃고 그쪽에서는 후방 십자인대를 다 제거를 해버렸는데 한노원 선생님이 뒤쪽에 치는 살려주셨거든요. 후방 십자인대를. 그래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환자분이 느껴지나요? 네, 느껴집니다. 네, 느껴집니다. 근력이 밟을 때 훨씬 힘이 더 많이 가고 좋습니다. 제발 앞으로 열심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